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다육입니다. 요번 시간 프리티다육에서 그 사장님 일로 와봐. 이거 다 어디다 숨겨놨었어? 밑에다. 짱바 안 해보자. 없다고. 이 화분을 그렇게 찾으셨는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 요번 시간 저희가 이제 판매 영상 예운분 특집으로 가는데 나 이거부터 보여줄 거야. 자, 예운분 18번. 18번. 우리 이거. 9cm. 이거 가성비 진짜 좋아. 11cm. 가격이 12,000원 빠이하네. 그리고 뭘 심어도 어울리고. 뭘 심어도 어울리고. 여기 러블리 심어도 예쁘다. 나 여기다 뭐 심어. 그래, 러블리. 나 여기다 언니 그거 심었잖아. 뭐. 틴커벨 금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까멜리아 심었었나? 나 여기다 그거 심어갔잖아. 맞아. 나 여기다 그러면 러블리 로즈를 여기다 심을까 보다. 이쁘네. 예은부 18번. 12,000. 이거 진짜로 인기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예전에 진짜 품절났었는데, 세상, 아니, 이렇게 많은데 이걸 안 주면 되냐고요. 자, 요거 18번이에요. 12,000원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은부 13번. 나. 8cm. 가로, 세로 8cm에다가 높이가 9cm. 자, 요거는 진짜 인기 많았던 이 정사각 화분이에요. 맞아요. 요 화분, 그리고 제가 더 좋은 거는 유약이 마음에 들어. 맞아요. 굳이 사장님이랑 저랑 좋아하는 유약. 요거. 13번 가격 만원. 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은분은 진짜로 그냥 구멍이, 구멍을 진짜 이렇게 그냥 배수에 정말, 배수의, 말음도 엄청 좋아요. 배수의 진심이야. 자, 예은분 13번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예은분 65번 거품분 가로로 직사각. 어머, 오 사장님 거품은 그 섞였네. 랜덤으로 가는데, 자, 가로는 몇 센치요? 말을 해줘. 10cm. 높이가 7cm. 근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거품 유약하고 요런. 아, 이거는 몇 개 없고요. 이거 이제 빤딱거리는 애는 몇 개 없고. 빤딱거리는 유약, 거품 유약 섞여 있어요. 갖고 여러분 요거는 거품 주세요. 거품 주세요. 빤딱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아니 묘하게 사장님 빤딱이도 거품 같은 느낌? 와, 화분 가볍다. 나 왜 이렇게 가벼운 거 같지? 이건 옛날 색깔이네. 그래 사장님 이거 옛날 색깔이야. 너무 좋아. 이게 요즘 색깔이고. 예쁘다. 아, 그리고 살짝 가벼운 거 같아. 나만 느끼는 거야? 아니야, 가벼워. 화분 가벼워. 왜 가벼운 거 같지? 어머, 화분 진짜 가벼운데? 그러게. 더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 가벼워. 자, 요거. 예은분 65번은, 직사각 화분. 직사각 화분. 가로 10cm. 그 다음에 세로가 8cm.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사이즈. 요거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여러분. 그래서 거품하고, 지금 이게 빤딱이 유약품. 이것도 거품이에요, 여러분. 빤딱이 유약하고 거품 유약하고 섞여 있으니까, 빤딱이 혹은 거품이라고 특정해 주시면 되고, 빤딱이는 요런 모습. 자, 거품. 거품은 자, 요런 모습. 요런 모습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예은분 65번 보여드렸습니다. 예은분 96번, 8,000원, 하일분이라고 하죠. 자, 전부 다 요거는 다 거품붐이네, 사장님. 요거는. 자, 롱부츠분. 자, 요거 이제 해주세요. 이거 사이즈 좀 재죠. 6.5cm 정도 되네. 가로, 세로 6.5cm에다 높이가 11.5cm 정도 되는, 여기. 롱부츠. 제가 요거 보면 진짜 롱부츠 신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완전 많은 거품? 요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일부만. 일부만 거품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자, 요런 롱분에다가, 소형 롱분에다 뭐 심으면 좋아, 사장님? 여기다? 나는 얘 보면 그냥 캔디케인 금 하나. 러블리 로즈 세 송이? 아,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뭐 심었었더라? 세도이데스 금도 여기다 심었고. 맞아. 코믹돔도. 창! 아니, 나 여기다 위에다가 나는 그거 심었었어. 그 얼굴 납작하게 붙어있는 애. 나도 그런 거 마르실 같은 거 심었어. 내가 마르실 처음에 심었을 때 난리 났었잖아. 이게 어울리겠냐 막 이러면서. 근데 괜찮아. 진주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요런 색감에다가 늘어지게. 늘어지면 잘라버리고. 아, 그래. 나도 요즘에 그렇게. 막 여러분들 막 늘어지면 어쩔 줄 몰라서 휘휘 감잖아요. 나 요즘 막 목도리 마냥. 난 그냥 잘라버려. 나도 이제 내려오면 그냥 똑 따갖고. 자, 예은분 96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자, 다방에 엽차장 같이 생긴 64번 가격은 8,000원. 말 잘해라, 연식 나온다. 직경 8cm.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9cm.
9cm, 9.5cm. 자, 직경 8cm, 높이 9.5cm에 요 예은분 64번 거품 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우리 예전에 이거 우리 완판했잖아. 이건 뭘 심어도 예뻐요. 뭘 심어도 예뻐? 소형 군생을 심어도 예쁘고요. 창심도 예쁘고요. 소형 군생을 심는다고? 조그만한 거. 아하. 심었잖아. 어허. 전에 답은 발만 넣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발만 살짝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마디바나 샴페인 같은 거 하나씩 넣으면 예뻐요. 그래요? 네. 샴페인 괜찮을 것 같아, 샴페인. 자, 요게 여러분 샴페인 아닌가? 아니요, 나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 샴페인 왜 이래? 자, 요거 사장님, 이 거품 유학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 거품 유학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오른 부분이 이 배송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한테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도 살짝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일부러 유학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먹이려고 하는 그런 요런 게 있나 봐. 게 깨지. 그렇지, 이렇게 거품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근데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 아, 또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그래, 뭐 그 저건 좀 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저 그런 맛도. 주세요. 아, 자, 그럼 이건 얼마야, 사장님? 어머, 이거 이 화분에 뻥튀기 분이네. 그렇지. 이거 얼마야? 이거 2만 원. 아, 이 화분은 2만 원. 자, 이거는 그래서 64번은 8천 원 보여드렸고요. 101번 예은분 7,000원. 왜 어머. 101번이 됐냐면 어머 선생님 97번도 있어. 자, 97번은 네 여기 목도리가 없죠? 없네. 얘는 있죠. 홈태기가 있네. 얘는 101번은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얘는 잡을 때 용이할 거고. 그렇지. 좀 그런데 그렇지. 심어놨을 때는 요 뚱뚱이 분도 이쁘고. 그렇죠. 자, 다시 그러면 요거 101번은 사이즈가 직경이, 우와 제법 크네. 8.5. 내 직경이 8cm 정도? 내 직경이 8. 6. 높이가 7, 대략 7 정도. 요거 7,000원인데, 요 화분 여러분, 유약, 그 거품 유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전체 유약이 아니라 일부 거품 유인데 경우도 있어요. 가벼워. 나 이 화분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가벼워? 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이거 이번에 가볍게 잘 만들었지? 모르겠어. 일부러 이렇게 가볍게 만드셨나? 몰라. 자, 여기서 101번 요 예은분은 여기 턱이 있어서 101번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거품 유약인데 전체 거품이 아니라 일부 거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부 거품. 예쁘다, 이렇게. 자. 신호등이네. 아, 그렇네. 빨주노초네. 자, 이렇게 101번 보여드렸고, 요거 사이즈 아까 8.5cm에다가 높이 대략 8.5cm 높이 가지고 있어요. 93번, 요거 사이즈 좀 크네요. 가격이 2만원인데, 디자인이 살짝씩 다르네. 12cm. 17cm. 길이감 좋다. 17cm. 높이가 17cm에다가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있는데, 위에가 살짝, 이렇게 디자인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여러분. 자, 요거 93번 예은분은 롱분인데, 2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길이감이 상당히 좋은 화분이고, 유약이 마음에 드네. 예뻐. 예쁘네. 새까만 거 마음에 드네. 이게 예은의 시그니처 그 유약 느낌. 93번 예은분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거품 긴, 그 뭐야, 이거 예은 거품 긴 사각. 이름 왜 이렇게 길어? 60번 12,000원. 우리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그 화분의 롱다리 분. 롱다리 버전입니다. 11.5cm 높이는 내직경이 8cm. 내직경 8cm에다가 11.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만원 화분보다 아마 한 3cm 정도 아마 길이감 좀 더 있을 거예요. 어머! 뭐야 이거? 사장님 참 눈썹이 대단하다. 예쁘다. 아니 이렇게 그냥 바로 냅다 그냥. 자, 예은분 요거는 60번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여러분. 12,000원. 가끔가다가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예은분이 자 이렇게 유약이 닦여져 있죠? 요거 깨진 거 이런 거 아니고, 요거는 발리다가 마른 거 닦은 거야, 닦은 거. 닦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제작 과정에서요, 요거를, 자, 일부러 이렇게 닦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깨졌다거나, 이게 그런 게 아니랍니다. 60번의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97번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101번과 가격은 7,000원으로 동일한데 디자인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턱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목도리라고 표현하죠. 자, 목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97번은 가격 7,000원. 입구 사이즈는 대략 8cm, 높이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나오나요? 6.5에서 7cm의 높이가 있습니다. 거품 이쁘던데? 그 색깔이 이쁘더라. 여기는 이렇게 가면 이쁘지. 어머, 그렇네. 이게 서로 다른 화가들인데 이게 같은 시즌에 제작이 된 애들은 맞아요. 유약이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세트로 돼도 색감도 그때만 나와.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 봐봐. 어, 어, 어. 바보야. 자, 이게 같이 온 애들이야. 이렇게 봐. 어머, 어떡해. 자, 이렇게 같이 온 애들. 대박. 그러니까 같이 오니까 같은 색이 유약이 섞여 나오는 거지. 어, 그렇네. 그리고 다음번에 또 그 유약을 안 쓰시면 이 유약 색깔이 없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화분 그때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지. 그거랑 요런 거랑 다음에 또 세트 맞추고 싶으면 그때는 없어. 어서 예은부 97번의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7번 예은분 가격은 3만원. 요 사이즈가 좋고. 나 여기에다가 우리 멋이 맞냐면 멕시코 미니만 우리 합식하다가 완전 그냥 다 그냥, 그냥 군생인데 합식했지. 그거 말고도 또 빅토리아도 있었어. 18cm. 또 비가 12.5cm. 오, 요거는 군생 큰 거. 맞아. 진짜 발만 넣어달라고 하면 돼, 사장님한테. 창. 여러분도 가서 발만 넣으면 돼. 어, 창도 심어도 되고. 창도 심어도 되고. 철어도 심어도 되고. 얘는 사이즈가 참 좋아. 이미 얼굴이 요렇게 너부대대한 애들은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77번 예은부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런 시리즈가 다 있지. 아하, 얘는 고애들하고 시리즈가 참 맞아 맞지.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하자 소장님. 어, 요거 왜 이름이 없어? 번호가 없어? 이거는 그냥 요거밖에 없나? 아, 요거밖에 없어. 15,000원. 15,000원짜리. 15,000원 예은부 원형분 13cm. 얘는 꼭 높이가 저기... 9.5cm 정도. 얘는 여러분, 얘는 반짝이 유약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보면 돌솥밥 생각나. 와, 나는 화로대. 나는 화로대 하려고 그랬다. 돌솥밥 대박. 솥밥. 자, 여러분, 자, 돌솥밥 그 화분 예은분 달라고 하면은 이거 딱 생각날 것 같아요. 15,000원 돌솥밥 화분. 자, 이거 15,000원 예은분. 어, 이거 요거 진짜 가성비 좋다. 사이즈가 좋은데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 선생님, 이것도 이거 번호 안 넣어주셨어. 이것도요. 없어? 섞여갖고 지금 2만 원. 아, 거품이. 수량이 네, 거품 유약하고 예전 그 유약하고. 좋다. 어, 이게 다 알아서 섞였어요. 사이즈 좀 재봐줘, 사장님. 사이즈 이쁘다. 11cm. 높이가. 네. 와우. 탐난다. 자, 거품 유약하고 예전 그 스타일하고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어요. 수량이 많진 않지만 그래서 구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같이 보내드리는데 거품 유약 주세요, 반딱이 유약 주세요. 그러시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수량을 정하시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요 정사각 화분 11cm 가로 세로 11cm 높이 12cm 요 예은분 가격은 2만원이에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정사각 화분 2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2만원 정사각 화분 없죠? 요걸로 특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70번 거품 유약 만원. 우리 이것도 이거 품절됐었잖아. 아, 이거 들어오면 완판. 이거 들어오면 완판. 여러분, 이거는 가격이 너무 좋아. 직경이 11cm. 그러니까 내 직경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1cm. 그 다음에 이거는 한 8.5cm. 8.5cm인데 얘가 완전 달구기 화분으로 딱. 딱이야. 왜냐면 굽다리를 포함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흙이 들어가는 높이가 대략 6cm에서 뭐 이렇게 7cm 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수하죠. 그다음에 그 배수층 깔잖아요. 그러면 얘가 흙이 들어가는 게 용량이 진짜 작아요. 그렇다 보면은 완전 달구기로 딱이야. 맞아. 그래서 요거 만원. 요거는 올 때마다 그러네. 사장 조금 잘 맞춘다. 어, 예쁘죠. 어.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또 여기 또 있어요. 뭐? 그렇네. 어, 예. 그러니까 시원하게. 시원하게. 요 70번 예은분은 여러분 서둘러서 주문해 주세요. 요거는 항상 들어오면 완판됐던 그 화분이에요. 자, 다음은 3번 거품분. 똥똥이 사각분이야, 요거 진짜. 가로가 8.5cm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대략 8cm 정도 되는 높이감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운데가 바디가 빵빵하게, 똥똥하게 나온 63번 거품 유약이고, 가격은 1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보통, 봐봐. 이 화분이 얘보다 더 커, 더 예뻐. 왜 얘는 10,000원인데 얘는 12,000원이야? 만들기가 사각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사각 화분이 기본적으로 수제 화분에서는 원형 화분보다 가격이 조금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사각 화분이 우리가 쓸 때는 정리하기가 좋아. 그래서 사각 화분 선호하죠. 63번 비싸고 63번 12,000원.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주분. 어우. 아니 그만해. 왜 이거 여주분 안 돼? 그래. 왜? 수량이 없동? 여주분. 일로 와. 어, 가자. 자, 여주분, 요거 7,000원이니까 여러분, 여주분 7,000원. 왜냐면, 이 롱분이 몇 개가 없어. 롱분이 없어서, 여주분 7,000원까지. 어머! 사장님, 이거 뭐야?
뭐 사장님 여기 수영해도 되겠는데? 수영해도 되겠다고. 엄청 커. 백봉 심으려고. 가격은 차이가 있어 사장님? 낫지? 응. 재봐 줘. 사이즈. 대박. 이거 얼마더라? 아우, 어디다 써놓으셨는데. 우와. 밑에 있나? 내 밑에 있나? 사장님이 백봉. 어머 언니 이거 5만 원이야? 아 그러네. 언니 진짜? 어 이건 7만 원인가 보다. 진짜? 7자 써놨네. 대박. 이게 5만 원이라고? 응. 백봉 이거. 어. 백봉 심으려고 내가. 여기다 대박. 심으면 되겠다 그러고. 이야. 언니 이쁜데 이거? 예쁘지? 어. 시원해 보이잖아. 엄청 시원해 보여. 언니 이게 꽃이 이게 아닌데 어디, 꽃처럼 어, 보여. 어 이게 어디 분이랬는데 까먹었어. 아니야 이거 일부러 꽃인가 보다. 그래? 어. 대박인데? 괜찮지. 어 이거 5만 원. 근데 이거 택배는 안 되니까요. 오셔야 돼요. 가는 길에 다 깨져. 와 이거 5만 원 대박이다. 택배를 던지고 막 그렇지. 근데 언니가 여기다 백봉 심으려고 했었대. 야 이거 대박인데? 자. 백봉도 괜찮고 철화창. 창, 철화창. 와우. 자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다 계속 딴 소리를 해가지고 예은분까지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도 인사 좀 드리고 가. 네. 아니 내일은 뭐야? 안녕히 계세요. 이제. 어? 어? 감사합니다. 냅다 하고 도망가시네. 다음에 봬요.